있습니다. 이예진 교수님의 설교 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봐주세요.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의 이름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늘에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구원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고운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 놓으셨나이다. 정산종사 법어 본편 28장 말씀입니다. 일상주의 요법 5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점점 사흥장을 한 덩어리로 뭉쳐서 실천하도록 한 원분류 시간의 핵심 법문입니다. 원망, 원망할 원, 바랄 망. 사전에 찾아보면 못마땅하게 여기어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고 나옵니다. 감사는 느낄 감, 사례할 사,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 새기기 전에는 뭐 나는 원망까지는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전에서 못마땅하게 여기어 불평을 품고 예뻐하지 않은 이라고 해석해보면 저도 원망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32일에 경상 상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중생까지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 환경에 변하고 원망이 자꾸 나와서 아 중생까지 지긋지긋하다 그런 표현이 정말 적실하다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못마땅히 여기며 불평 불만하고 있는 이 예진이여 아프지만 받아줘야 한다 돌리자 감사로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돌리자 어떻게 돌릴 것인가? 본래 텅 비었을 때 두려워한 이 자리 이원상에 바탕하여 돌리는 것입니다. 이원상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망도 없고 감사도 없는 자리입니다. 분별 주착이 없는 이원상, 이 자리를 채워내면 원망하는 생활이 두려워하게 자각이 됩니다. 그 원망심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청정한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원망심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원망심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 원망에 물들지 않는 청정 이원상을 회복해서 그 순간 대응하는 원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운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한마음이 일어날 때 찰나찰나 이원상에 대조해서 그 마음의 시작부터 원망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법문에 대조하고 반조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바로 돌려야 후회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 무엇인가요? 선생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사흥입니다. 사흥. 보통 사람 눈에는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들, 그저 당연한 것들인데요. 소태산 여래께서는 전전에서 가장 쉽게 알고자 했는데 생각해 볼 것,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처지, 부모, 동포, 동률. 내 존재를 가득해 해주시는 하늘 땅과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 천지를 함께 펴고 그 안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공포. 그리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쉽게 알고자 했을 때 먼저 만나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몸을 나타났더라도 자유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도 금수도 초복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있어서 공정한 법칙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없어서는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랴 하시면서 정전 28쪽 한번 펴보실까요? 전서 28쪽 천지 피운의 종목으로 다섯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8쪽 2. 천지 피운의 종목 1. 하늘의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2.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빛을 유지하고 살게 되며 3. 이월의 발림이 있으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낙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4. 소문 우유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자랑되어 그 선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5. 천지는 생명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물을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됩니다. 은혜 마음을 품는 것을 다섯 유영호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느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다. 하느님과 깊이 사귀면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1쪽입니다. 31쪽 펴보시겠습니다. 부모 피운의 종목입니다. 31쪽 부모 피운의 종목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관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2. 모든 사람을 이에 가사 돈과 수고를 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십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교도님들이 제출하신 교황한 마음 공부를 읽으니 보시다가 너무 좋다며 저한테 소개해 주신 감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저녁 아들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오지 않아 걱정을 하는데 알고 보니 아빠한테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할머님께 전화하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전화주세요. 그 시간에 할머님께서 저녁 연구를 기도하십니다. 같이 협조합시다 아빠.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아들이 보여주네요. 우리 손주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감사의 일이었습니다. 예쁘죠? 네. 속도 깊고 아주 34쪽 동포 피운의 종목 34쪽 2. 동포 피운의 종목입니다. 1. 산은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고 교육하여 주니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도시 원료를 제공하여 주며 3.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소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며 4. 상은 천만 물질을 보완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주며 5. 금수 총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 법률 키운의 종목입니다. 37쪽 2 법률 키운의 종목 1. 때에 따라 성장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게 하여 주시오. 2. 사무공장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당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공유하게 하며 3. 시위를 통하여 우리를 진대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시설을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편안히 살게 합니다. 천지, 우호, 동포, 법률 도합 16종목을 키움의 종목으로 해서 깊이 느끼고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시시각각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들은 작은 은혜나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알지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 근본적이고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고민을 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읽어보셨는데 읽으셨는 대로 당연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딸이 셋인데 딸이 한 세 살쯤에 그림자를 처음 발견한 날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그림자를 처음 발견해가지고 신기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림자 처음 발견한 아이 이런 식의 찾아봤더니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 살 아이가 그 아이가 오잉? 웃었다가 움직였다가 박수 쳤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와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느낌이 오려면 생활적으로 하신 그대로 길을 따라서 곰곰이 심어보고 생각을 해봐서 진짜 그 문구대로 없어서는 살 수 없구나 하고 우리가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무한 은혜이다. 대단히 큰 은혜라는 주제를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조카, 공멸과 제자, 곡자천이 똑같이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자가 공멸이 벼슬살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조카에게 들었습니다. 너는 벼슬길로부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니? 이에 조카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벼슬살이를 하고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것은 세 가지나 됩니다. 즉 임금의 일만 얽매여 괴롭게 되니 학문을 익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을 밝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공록이 너무 적어서 죽을 먹게 되오니 어느 겨울에 친척을 돌아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육간에 더욱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모에 다급해서 죽은 자를 조상하고 병든 자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 이것은 친구간에도 소홀하게 되오니 그 잃어버린 바 세 가지나 이런 것입니다. 공자가 조카의 말을 듣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제자, 곡자, 천을 찾아서
조카 공녀에게와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제자가 말하기를 저는 덫을 사리를 하고부터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얻은 것이 세 가지나 됩니다. 어려서 배웠던 것을 오늘날 실천하게 되니 이것은 학문이 더욱 밝아지는 것이며 공록을 받는 것으로 친척들까지 돌봐주게 되니 이것은 고육간에 더욱 친하게 되는 것이며 공무를 마친 여가에 죽은 사람도 조상하고 병든 사람도 위문하게 되니 이것은 친구간에도 더욱 정이 두텁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얻은 세 가지란 바로 이것이옵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탄식하고 나서 이 제자 자천에게 참으로 너는 군자구나. 노나라의 군자가 없다면 자천이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눈을 크게 떠보세요. 눈을 뜨면 전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살기 일쑤입니다. 아까 공동해보신 피우의 종목을 생각함으로써 계속 생각하면 바로 이제 정전을 하지 않아도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사후는 공물인 내 존재를 확인해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 생활의 문은 그 확인을 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사후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합치면 우주 만유 전체가 되고 나 자신도 사후의 일부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보훈하면 은혜가 계속 나옵니다. 지은보훈장에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를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음의 도를 채받아 고은행을 하라 하고 앞구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시기에 따라 불평과 불만,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 이 본문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속 깊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과거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 안심하며 또한 그에 대항하지 말라. 이 편에서 갚을 차례에 저버리면 그 업고는 쉬어버린다. 근데 이 본문을 일부만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생에 저 죄졌나봐? 에서 끝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안심하며 그에 대항하지 말라. 이 편에서 같은 차례에 저원이다. 그래야 얻고가 쉰다. 본문을 원점으로 끝까지. 나에게 오는 것들은 그것이 얼뜻 보기에 원망할 일이었더라도 모두 나에게 의미를 갖고 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우리 불가에서는 다 내가 지어 갖는 것이지요. 내가 알고 그런 건 아닌데 몰라서 또는 고운이 뭔지 모르다 보니 고운을 실행하지 않아서 배은이라는 그런거라고 하셨잖아요. 모르거나 알아도 실행이 없으면 배은이라고 하셨거든요. 배은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 순간 정신을 차려서 이 고통스러운 경계를 나의 개선, 나의 배움을 위해 감사함으로써 은생어해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은혜의 소중함을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 사례라는 건 지은보은의 길 부분인데요. 은혜의 소중함을 발견하여 어떻게 해야 은혜가 나오는지 봐라.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은혜가 나오는 길로 갈 수도 있고 행복이 나오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소중리를 발견하여 은혜는 이룰지언정 행동은 잊지 아니하리로써 이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는 나의 길,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원망할 일을 감사하면요, 통으로 그게 은혜로 하는 이치가 믿음이 원망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표정이 못 믿겠다 한 10% 한 30% 조금 모든 경계 상황이 내가 원망할 일을 감사하면 통으로 은혜로 하게 돼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흔에서 와서 사흔의 품에 머물다가 사흔으로 돌아가는 인생살이 모두 다를 법신불 사흔께 다 맡겨버리고 꼭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리를 발견하여 감사함으로써 노냉을 하자 하니 주세부님께서 밝혀주신 절대 감사, 절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순영 경계, 순경 역경도 모두 은혜인 줄 알아야 넘어지고 자빠져도 은혜요, 엎어지고 뒤집어져도 은혜인 줄을 알게 됩니다. 감사 모음하면 복이 온다, 은혜가 온다, 감사로 돌리는 것은 청세술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로 명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한 일이 생겼을 때 시위를 밝히느라 진정입니다. 네가 잘했고 네가 잘했고 어쩌고저쩌고 시위를 밝히는 게 아니라 먼저 시위가 없는 자리에 들어서서 감사하라. 마음 가운데 원망심을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뭔가에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망을 감지했다는 상황은. 근데 그 걸림 없는 그 훈련한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다음에 이를 바로가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된 일에서는 나도 은혜고 자격도 은혜고 방향으로 이를 바로가되 우리는 습관처럼 시비를 따져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그 시비가 없는 마음을 먼저 챙겨야 된다.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법률 부분의 강령에서 보면 법률에서 금지한 조건은 피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한 조건은 피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악법적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원망의 경계를 당했을 때 그 시비가 없는 자리에 일단 들어서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일을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법률을 잘 지키는 상황인지 법률이 미진해서 보완해 갈 상황인지 법률이 역행하고 있으니까 고쳐갈 상황인지를 그 시비 없는 마음에 먼저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정의 공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서 추구해 가는 것이죠. 좌상 상사님께서는 그 교의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감사 보응하면 해도 응이 되지만은 원망 대응하면 응도 해로 바뀐다. 수컷 다슴에 뭉쳐온 원함이라도 유감 없이 풀고 은으로 화할 수 있는 감사 보응이라야 한다. 인간적인 은혜도 발견해야 하나 근본적인 은혜, 즉 은혜의 원천을 뚫어야 한다. 그런다면 우주 마리와 수력 경계, 은혜와 원망의 경계가 모두 은혜로 화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정이 약간 이게 이렇게 다 피곤이 좀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교법 원리조에 일상수행용법 5조를 넣었다 그런 부분을 해주셨는데요. 초 1단계는 원망했다. 2단계 감사했다, 원망했다 한다. 3단계 감사만 하려고 노력한다. 4단계 감사뿐이다. 5단계 끝없이 보응까지 한다. 6단계 자유자재. 뭐 몇 단계이신가요? 감사한다고 노력한다. 감사 생활을 계속하면 자연 일신이 청정해집니다. 일신이 청정해지면 천지가 다 청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 원만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일상적인 요법이 우리 인류의 뇌에 딱 보편 가치로 자리 잡아 있을 때 세계 평화는 올 것입니다. 실은 제가 이거까지 엉망이 자꾸 나려고 해서 엉망이 나려고 하는데 눈앞에 절대감사 일시공은 보이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아 이거 뭐 훌륭하다 싶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그 하수연의 신경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제 저를 예지똥 이렇게 붙였거든요. 예지똥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주렁주렁 열릴 때까지 실천해 가야 한다. 그러면 견성을 넘어서서 소지성까지 휘가 떨어진다. 감사함이 내 입에서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를 실행하고 연마하고 발견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촉편 6장 본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태평 세대가 돌아오고 있으나 그러한 세상이 하나도 불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니 다 힘을 어우러야 하고 우리들부터 실천하여야 쉽게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세상이 통하는 때요 사통오답이 대국민의 신경이니 북한에 얽매이지 말고 원망이나 섭섭은 풀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마음이 은인이 되어 태평지기가 절로 이루어지리라. 저한테 혹시 원망 좀 섭섭하신 분 좀 풀어주세요. 만인이 다 은인이 되는 세상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